지율아, 코막혀 안 막혀? 네, 안녕하십니까. 광명새우병원 김과장입니다. 오늘은 우리 애기들 많이 키우시잖아요. 키울 때 애기가 이제 코가 많이 막힐 때 잠도 잘못 자고, 그다음에 우유 먹을 때도 힘들고 하니까 오늘 그 코 뚫어주는 그 브이로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. 지금 시작할 건데, 우리 준비하실 게 있어요. 일단은 우리 애기 코 뚫어줄 우리 그코 흡입기. 또 하나는 우리 그 애기들 약 먹을 때 쓰는 간이 약병.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피지오머인데, 이거 코 세척제예요. 근데 코 세척제가 아니더라도 생리식염수 넣어가지고 사용해도 되니까 있는 걸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 이쪽 보시면 지금 여기 앞에 코 바로 넣고 분사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, 요거는 어른용이기 때문에 애기한테는 바로 사용하면 안 되고,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간이 약병에 넣어가지고 코에 살짝 흘려 넣을 거예요. 네, 한번 영상 보시고 많이들 따라해 주시고, 네,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아기는 바로 그냥 눕힌 상태에서 하면 코 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, 우리 쇼파 같은 데 앉아서 우리 45도 각도로 좀 애기 잡아주신 다음에 코에 흘려 넣으면 되세요. 아까 설명드렸는데, 우리 간이 약병에다가 우리 액을 쭉 어느 정도 짜놓은 다음에, 벌써부터 싫어. 미안해. 조금만 참아. 우리 코에 한두 방울씩 넣을 거예요. 왜? 뒤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우리 뒤에 약을 살짝 넣어주고, 뒤에 좀 쳐줘서 안 넘어가도록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너무 많은 양을 넣으면 아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한 번씩 쉬면서 같이 넣어줄게요. 넣으실 때는 우리 그 앞에 조그만 투입구 안에 콧구멍에 살짝 넣고 살짝 분사해 주시면 되세요. 아이고, 미안해, 미안해. 힘들어요. 애기가 너무 울다 싶으면 한 번씩 다독여 주시면 좋습니다. 애기도 힘들어요. 넣고 난 후에 애기가 재채기 하면 바로 하면 좋은데, 재채기 못하는 경우에는 한 2, 3회 정도 살짝 넣어주시면 되세요. 지우다, 큰큰 자, 지금 이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 애기 콧구멍에 코딱지가 살짝 들어왔다 나갔다 하거든요. 그럴 때 필요한 거는 우리 면봉으로 하기는 조금 힘드시고,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까 준비한 우리 코 흡입기로 갔다가 우리 애기. 아이고, 나왔다 나왔어. 아이고, 나왔다. 네, 이쪽에 잘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쪽에 우리 애기를 괴롭히던 우리 코딱지하고 콧물이 좀 들어갔어요.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애기가 편하기도 하고 숨쉬기도 편하고 먹을 때도 훨씬 편하거든요. 근데 주의 말씀드릴 거는, 이액 넣는 거는 우리 생리식염수나 우리 코세척제 넣는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넣어주셔도 안 좋고, 뭐 일주일에 한 2, 3회 정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
코흡입기인데, 코흡입기는 아무래도 강제로 빼내는 거다 보니까 안쪽에, 코 안쪽에 점막에 상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요건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사용해요. 나머지는 이코 세척액을 넣고, 그다음에 자연적으로 우리 아기가 재채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돕고 있거든요. 오늘은 재채기는 못하고 오늘 코흡입기를 사용해봤는데, 나중에 재채기 나올 때도 한번 영상 한번 다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모두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아기 코 막힐 때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인터넷 많이 찾아봤는데 자세하게 나온 영상이 많이 없어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. 그러면 우리 다음에 치우라! 코하니까 시원해졌어? 안녕! 다음에 또 봐요! 안녕!